안녕하십니까. 청정당당 한국사의 곽주현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어떻게 어저께 6월 학평 잘 보셨나요? 그래, 짜증나고 힘들어. 뭐든지 그냥 아우 이런 거 안 봤으면 좋겠어. 근데 익숙해져야 돼요. 고등학생이니까 하나 둘씩. 앞으로 또 6월 학평 말고도 9월 학평, 11월 학평 계속 고2, 고3 이게 계속 이어갈 거거든. 자기가 싫다 싫다 그러면 괜히 다 싫어지는 거야. 이게 익숙해져야 돼요. 선생님 중간고사 뒤에 앞으로 또 기말고사가 있는데 그래. 지금쯤 다시 또 잡아야 돼.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여러분 지금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요 6월 학평 이거 보고 나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또 요 총평에 대해서 살짝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쯤이면은 여러분이 공부하기 싫을 시기야.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의욕, 우와 열심히 하자, 고등학생이니까 그래 우리 한국사도 다 잡아버리고 내가 얼마큼 더 해봐야지 그런 마음 있어 없어? 많이 사그라들었어. 거의 학교도 다 익숙해졌어. 날씨도 너무 더워. 이제 너무 따뜻하고 이제 공부하기 싫어져. 그런 마음이 생길 때야. 근데 잘하는 애들은 꾸준히 잘하고 있다. 그런 마음이 지금 해이해진 애들 다시 한번 꽉 잡으라고 이번 시험에 충격 먹으라고 준 거야. 에이 이 시험 뭐 내신에 안 들어가니까. 그런 애들은 더 큰 코 다친다 진짜. 여러분들이 요 내신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중요한 거 알아요. 당연히 되게 중요해. 근데 그거 잡으면서 수능까지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.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. 내신을 잘하면 수능까지 잡고 갈 수 있는 거야. 그래서 요런 6월 학평 이런 것도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고 이렇게 또 총평 듣고 그런 애들 잘하고 있는 거야. 지금 선생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? 쓰담쓰담 잘했어. 기특해. 그래서 일단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총평 보면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3월 학평 봤어. 그지? 또 앞으로 요번에 6월 학평 앞으로 9월 학평 11월 학평 계속 있단 말이야. 계속 있을 거야.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한국사는요, 한국사 같은 경우는 뭐야, 우리 내신 공부 중요해. 물론 중요해. 근데 이거를 하면서 수능까지 잡고 가자는 얘기야. 수능까지.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가서 고등학교 3학년 가서 또 할 생각하지 마시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신을 잘 잡고 나서 여러분이 중간고사 끝났어. 또 이제 기말고사 요번만 공부하려고 그래. 물론 내신 대비하는 그 시험 범위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맞아. 하지만 절대로 예전 거를 과거에 중간고사 봤던 것들 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. 제발 이 한국사는 흐름을 이어가야 돼. 흐름과 그 연결고리가 계속 너와 나의 연결고리 미안해요. 연결이 계속 이어가야 된단 말이야. 그렇게 해야지 한국사가 큰 흐름이 잡히고 결국은 수능은 뭐야? 전체 책 한 권이란 말이야. 총 1단원에서 6단원까지 20문제가 출제돼. 어려워? 아니 쉬워. 쉬워. 정말 쉽단 말이야. 이거를 다시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거야. 지금 공부할 때 확실히 수능까지 쉬우니까 잡을 수 있단 말이야. 내신이 더 어렵단 말이야. 그래서 어떡하라고요? 흐름과 연결고리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.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제발 손 놓지 말고 이렇게 학평 볼 때 꼼꼼하게 보고 신경 쓰고 그리고 선생님 진도가 좀 다른데요? 어차피 또 내신 기말고사 공부할 거 아니야. 계속 겹치는 거란 말이야. 딴 거 공부하는 게 아니야. 겹치는 거란 말이야. 내신이 이만큼이면 수능은 거기 안에 이만큼 들어간 것뿐이야. 그리고 여러분이 같이 잡을 수 있자고. 같이 잡자고. 그리고 이렇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내가 몇 점 점수 매기고 끝나는 게 아니야. 선지 분석하는 거지. 그지? 하나하나 선생님 선지 분석하면서 수능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할 거고 또 문제에 대한 유형 이런 유형이 나와 내신과 다르거든. 문제 유형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거야. 그리고 어떡하라고? 계속 흐름이 이어가면서 쭉 중간고사 앞으로 또 9월 학평 가면은 또 시험 범위는 계속 학평은
계속 이어가거든.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, 처음부터 배운 데까지, 처음부터 겨우 11학평 가면 전체 다 나와. 그렇게 계속 물고 간다면 이 학평으로 여러분이 잘 잡을 수 있다면, 즉 최소한의 몇 등급 이상? 3등급 이상은 나와야 돼. 꼬박꼬박 3등급 이상은 나와야 돼. 그러면서 틀린 부분 잘 체크하고, 그리고 아는 부분도 해설 강의를 통해서, 선진 분석을 통해서 복습해주고, 그리고 분명히 내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야. 아, 이 부분 내신에서도 틀렸었는데, 꼭 요 학평에서도 자꾸 틀리네. 이 부분 잘 체크해서 모아놓으란 말이야. 그러면 여러분이 수능까지도 꽉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자, 지금쯤이면 6월 학평 공부하기 싫어. 곧 기말고사 금방 올 거란 말이야. 어, 정신 똑바로 차리고. 기말고사 또 잘 끝나야 또 여름방학 되는 거야. 금방 간다. 고1 벌써 반 지났어. 6월 달에 금방 훅 지나갔어. 2학기 시작되면 또 금방 훅 지나가. 그럼 또 금방 고2야. 또 금방 고3이라니까. 여러분이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. 지금 다시 마음 잡고, 한국사 어렵지 않으니까 내신과 수능까지 꽉 잡고 간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이 한국사는요, 정말 여러분 뒷받침해주는 큰 좋은 역할을 할 거야. 절대로 뒤통수 안 때릴 거야.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십시오. 자, 그러면 우리 시험 다 봤을 거라 생각하시고 하고, 같이 수능하고 선지 분석하면서 복습해보면서 1번 문제, 2번 문제 쭉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